안녕하세요, 이선몽입니다. 생활에 유익한 알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생활에 유익한 알짜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꽃축제, 환상적인 꽃 세상이 펼쳐집니다. 본 영상은 고양꽃 박람회에 직접 가서 촬영하였다. 경기도 일산 고양꽃 박람회. 꼭 가야 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씨 좋은 봄에 100만 송이 넘어 전 세계 1억 송이 꽃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일 10시, 주말 오전 9시부터 밤 7시까지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보름 이상 개최됩니다. 둘째, 봄 나들이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 세계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3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합니다. 15만 평이 넓은 부지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주차비는 비싸지 않습니다. 10분에 100원, 2시간에 1200원. 가시는 방법과 무료 주차장 안내는 후반부에 별도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세계화 회교류 이번에는 나라별로 다양한 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국가대표 전시 우승자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향 600년 기념 전시관도 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시작, 고향 가와지 벽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변홍사 전파 경로 내용도 있습니다. 100년 전 고향은 현재 고양군을 포함해서 서울 여의도와 잠실까지 넓은 지역이었네요. 셋째, 일산 호수공원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좋아합니다. 경의선 열차 실내 모험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고향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파리까지 열차가 이어집니다. 그런 날이 하루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전시관 밖으로 나오면 다양한 화분과 꽃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야생화 정원도 있습니다. 동물놀이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넷째,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사진을 남겨보세요. 꽃터널, 꽃길, 7만 송이 튤립 정원 등 각종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관람꽃 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에 꽃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선크림과 모자는 필수로 준비해주세요. 현장권, 일반, 12,000원, 현장, 어린이, 경로, 8,000원. 대중교통 이용 시 3,000원이 할인된 9,000원에 입장 가능합니다. 2시간 이내 대중교통 이용 교통카드를 현장의 단말기에서 확인이 된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입장하면 2번 게이트로 입장하게 됩니다. 2번 게이트는 사람이 많으니 왼쪽으로 5분 정도 오시면 1번 게이트가 있습니다. 1번 게이트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1번 게이트로 들어가서 2번 게이트로 나가는 코스가 좋습니다. 손 도장을 받으면 당일 재입장도 가능합니다. 식사는 인근 맛집에서 드시고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돗자리 가져오셔서 치맥 한 잔 드시고 낮잠도 한숨 자면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좋은 추억은 향기와 함께 기억된다. 후각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향기와 함께 좋은 감정으로 가장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남기려면 후각과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꽃 박람회에서 꽃 향기에 취하고 후각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평생 좋은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시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에 고양국제꽃박람회 또는 일산호수공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 자유로에서 킨텍스 IC나 이산포 IC로 들어가셔도 되고, 차량이 정체되면 그 전에 들어가서 일산 시내로 주행하셔도 됩니다. 주차는 장미 주차장 등 행사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주차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주차장도 유료이지만 비싸지 않습니다. 10분에 100원, 2시간에 1200원. 지하철은 3호선 마두역 다음 정거장, 정발산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추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누르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생활에 유익한 알짜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할 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영상 봐주신 분들, 공유해주신 분들, 조용히 소문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은 주 1회 업로드 예정이지만 여유가 된다면 더 올릴게요. 구독과 댓글 감사합니다.